세상에 맑은 하늘이 좀 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찬의 날입니다. 그런데도 동지들께서 여기 매연도 심하고 한데 또 참석해 주셔서 나눠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주노총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허영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대책이 꾸려서 우리가 좀 더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5월 30일 날 해고된 지 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한 집의 가장이 돈을 10원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자본, 이 회사는 한 집의 가장을 해고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내 문제를 해결해라.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나는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만 요청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9월 중순까지만 기다려달라.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부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의 뜻이다. 이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9월 중순까지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올라온 날이 10월 11일인데 그때까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설마 지가 지치다가 그만두겠지. 정말 나쁜 자본입니다. 나쁜 회사입니다. 올라와서 1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탄압 김용리 동지만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치사한 탄압 받고 1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다시 공동대책위가 꾸려지고 조순아 동지가 홍보를 맡고 정순교 동지 또 역할을 하고 물론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힘차게 회사를 대외적으로 압박하고 알리고 이 나쁜 저런 모습들을 세상에 더 넓게 알려가면서 이 투쟁을 마무리될 때까지 더욱더